안녕하십니까. 최근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뭐 사실 연중 뭐 최고치를 돌파하고 특히 그 지난 3월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최저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통해서 대다수는 많은 돈을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올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수식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럼 주식 투자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수 있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뭐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5%, 10% 내지 5% 미만이라고 하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대세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낮을 때서 높게 파면 그만큼 뭐 이익 창출을 낼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뭐 분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좀 편견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잘못된 그 이해가 전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주식투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지금 그 많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 근로소득에 의한 어떤 수익 창출은 한계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들이 그 나옴에 따라 근로소득은 어떤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 대한 수익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투자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리스크가 더 높은 거죠. 사실은 근로보다도 훨씬 위험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그 인식은 필요해서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어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인시 때그 시드머니를 마련해 준다고 하죠. 한 5천에서 뭐집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른 타임 뭐 1억 정도 가야 돼서 그 돈으로 자기가 그 굴려서 스스로 어떤 이익을 꾸려나가는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조기 금융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그 스스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추가하여 이익을 자기 어떤 그 재무제표를 좋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식투자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일 주식 시세를 본다면 굉장히 인생이 뭐 힘들어지는 거죠. 뭐 하루에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었다가 손실이 발생되고 하다 보면 너무 일희일비가 높아서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변동성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식이 매일 주가가 바뀌는 것은 매일 뭐매 순간마다 뭐 이래서 뭐10% 15%의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 그 회사의 가치가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이는 일시적으로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과 주식을 팔려는 사람의 어떤 편차나였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왜곡이 기업 가치가 왜곡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라는 데 여기에 대해서 견제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변동성에 입각해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은 거의 상당히 그 여행을 잘하고 사실 거의 뭐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고 하고 실제 전문가들도 그걸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상당히 그 어려운 입장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 분야가 전망이 있고 이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냐를 판단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다만 모니터링을 할 필요겠죠. 그 시장 상황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저하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느냐, 외부적인 뭐 문제가 있냐를 파악하는 것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즉 공개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전망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장기 투자 부분은 일반인도 전문가에 비해서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다 오픈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할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어떤 그 방향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초적인 재무제표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최강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최강의 기업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도 나름대로 경쟁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주식 투자, 한국의 주식을 하고 그다음 미국의 주식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9개월 정도를 의 결과를 비춰보면 한국에서는 계속 이제 매일 주식 판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변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상당한 손실까지도 맛보고 있는 입장인데 미국 그 주식의 경우는 사실 세계 최강, 미국 주식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그 소위 말하는 가장 탑10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 투자를 많이 안 해서 그에 대한 그 실감을 못했을 따름이지. 이와 같이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주식 투자는 세계 최강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다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인 기업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보고 중간에 점검해서 그에 따라서 투자 방향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변동성에 기초해서 매일 주식을 보는 것은 참 어렵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하나의 뭐그 자체로서 뭐 직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충분히 좋죠. 아니나 부가적으로 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